타이레놀 두 알 먹고 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선 매트 쓰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총선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진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절박하게 구걸하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지 참. 보좌관이 이제 진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1분 이미 넘었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는 것도 조종훈이가 뭐라고 하냐. 좀만. 그러니까 최 소장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누구보다 한동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신승했던 분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한동훈 책임론을 겨냥한 백서를 만드는 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의원, 친한계 대표격인 장동혁 의원이 백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가 돌연 면담에 응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실은 저도 좀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또는 당선자께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백서를 하면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조 심판론을 이제 좀 명시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훈 의원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제 3자의 위치에 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우 많이 서운해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더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이쪽 판단하기에 우리 이제 좀 그 표현 중에 운칠 기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운이 칠이고 뭔가 실력이 삼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웠던 거는 윤칠 한삼이라는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칠 한삼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칠 정도의 칠할 정도의 이런 그동안 쌓였던 그 뭐 이태원 참사부터 여러 가지 건들이 쌓였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서운한 게 있었던 거고 불만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저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이조 심판이 부적절하다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이 캠페인 전략으로 좀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국한에서 보면 나머지 후보를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우리가 민심을 반영하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 정당들은 제외하거든요. 네.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 또는 무당층까지만 반영되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당심을 기준으로 하든 민심을 기준으로 하든 나머지 여론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좀 더 약간 품이 넓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낫지 누구누구랑 이렇게 말싸움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좀 오히려 선이 굵게 나가는 게 좀 오히려 통합하면서도 혁신하는 모습에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 공식기구인 총선 백서 TF에서 만드는 백서,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백서가 나올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 위드후니에서 국민 백서를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조정훈 의원이 만들고 있는 백서가 한동훈을 저격하는 걸로 비치니까 직접 백서 만들어서 맞불 놓겠다는 겁니다. 호주석 대변인님, 네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팬카페나 앞서 이제 조정훈 그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제 지지자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금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조정훈 의원도 그렇고 다 우리 당의 앞으로 중요한 미래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약간 이제 감정 인신 공격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누가 아주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총선 백서 특위의 위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외부 인사들이 5명이 절반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문 내용 중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지목한 듯한 앞서 말씀하신 뭐 2조 심판론이라든가 원톱 체제라든가 이런 설문이 네 개인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책임으로 이제 지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질문도 역시 네 개 다섯 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목만 떼어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누군가가 설령 뭐 위원장이든 누구든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로 다 나오고 또 위원들이 10명이 넘고 그 중에 이제 외부 인사가 뭐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누구 특정이나 의도대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서는 공정하게 여러 요인들을 다 담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누가 뭐 어떤 그 책임이 더 큰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편향되게 누군가를 일부러 지목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